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장이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파일의 변경 사항의 이력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예, 지금부터 볼 건데, 자, 버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버전.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를 우리가 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변화죠. 버전과 변화의 차이는 버전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로직을 만들고 있는데 그 로직을 만들다 만 상태, 예를 들면 열심히 코딩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말고 나가야겠죠. 그때의 상태는 버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예?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위가 있으면, 단위 이런 말 어려우니까, 어떤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이 완결된 상태가 버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버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해 보시는데 너무 그런 개념에 집착하지 마시고 차차로 버전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갖춰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버전의 단위가 무엇이냐, 정답이 있는 문제가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저장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명령이 git status예요. 보시는 것처럼 f1.txt는 git add를 통해서 트래킹이 시작된 거죠. 추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 버전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git을 처음 쓰시는 상황이라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성할, 만들 버전들이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config, 이건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글로벌, 그리고 유저네임, 아이고, 다시요. 유저네임 뒤에다가 자신의 닉네임을 적습니다.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메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메일을 적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버전은 저 이름과 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버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게 누가 작업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딱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git commit 하고서 엔터를 치면 beam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git 스테이터스 했을 때 나오는 명령이 그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죠.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나중에 무시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현재 버전의 메시지를 적는 겁니다. 버전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담고 있는지, 이 파일들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적는 것이 버전 메시지예요. 또는 commit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beam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려면 i를 누르셔서 insert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1, 버전 1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esc를 누르면 여기 insert가 없어지고 여기서 콜론 w 저장한다, write란 뜻이죠. q, qt 끈다 하고 엔터를 치면 저랑 비슷한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f1.txt라는 파일이 새로운 버전이 되었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최초로 버전을 생성하신 겁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반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버전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git log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1이라는 버전 메시지가 들어있는 버전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버전을 작성한 사람은 이고잉이고 그 사람의 이메일은 이것이고 그 사람이 언제 버전을 만들었는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습 차원에서 몇번더 버전을 만들어 보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f1.txt라는 파일을 다시 여러분이 버전으로 만드는 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vim f1.tx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숫자 2로 바꾸고 그리고 저는 ESC 누르고 콜론 WQ 엔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git 스테이터스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즉, f1.txt라는 파일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modified, 즉 수정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git하고 commit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f1.txt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git add f1.txt라는 저 명령을 또 실행을 시켜서 다시 저장 버전 관리 시스템한테 add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린 부분이에요. git에서 어떤 새로운 파일이 생겼을 때 그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를 git에게 명령할 때도 우리는 add를 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파일에 이미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 지금 우리한테는 f1이죠. 저 f1이 수정돼서 우리가 수정이 끝나고 버전 관리를 버전을 생성할 때도 add를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추적할 때도 add를 시키는 것이고 파일이 수정돼서 버전을 만들기 전에도 add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차차로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git status를 했을 때 f1.txt는 이제 modified가 되죠. 그리고 git commit 엔터를 치면 commit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vim이니까 알파벳 i를 눌러서 insert로 바꾸고 commit 메시지는 e로 합시다. esc 누르고 semicolon wq 엔터. 그리고 git log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커밋한 숫자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과제. f2.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커밋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